안녕하세요. 오늘은 친구가 키우던 에클레시아, 엔클레시아. 맨날 제가 그럽니다. 이게 보면 제가 뜯어서 손질은 했는데, 이 아이가 하나 수태에 감아져 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던 아이들을 제가 일단 떼어서 조금 이렇게 나눴는데, 요거는 또 이렇게 내서 다른 데다 이렇게 컵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몇 시간 좀더 저면급수식으로 둘 거고요. 이 아이도 지금 제가 막 이거를 뜯었어요. 이렇게 보시겠어요? 오랫동안 손질이 안 되다 보니 지금 이것들을 다 가위로 조금 자르고 했거든요. 보시겠어요? 오늘따라 보시겠어요? 요래 돼 있는 것도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영양제 백방울을 넣었어요. 근데 이제 상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영양제를 먹어도 힘들어 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보시겠어요?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런 하나하나를 다 떼고 보이시죠? 이게 보면 이게 밑에도 새싹이 올라오는데 썩어 이건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게 좀 썩어 있고 그래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 싹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이런 거다 떼야 되거든요. 이것도 지금 얼만큼 살아 있을까요? 이거는 다 잘라야 될것 같죠?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아이들을 내일 아침까지 담궈 놓을 작정이고요. 그러면 로드게시 이거 했었던 거 이렇게 저면급수해서 조금 아까 계속 담궜고요. 뿌리가 이렇게 길어서 뒤에까지 조금 수태를 감아봤어요. 빨리 마르기 때문에. 이 아이들을 섞고 이렇게 물 주고 있었고요. 요거 후이스리 올 때는 굉장히 잎이 화려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꼭 보면 제가 못 다루어서 그런지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 오면 이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치 그래요. 새 주인님 저 지쳤어요. 저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 같아서 네, 열심히 또 수경재배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손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, 깊은 밤푹 주무세요. 이상입니다. Eu disse que o tirar lá e disse.